설 연휴 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았습니다. 의료진들은 설 연휴도 잊은 채 방역 일선에서 고군분투했는데요. 이들을 배대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중구 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몰린 겁니다. 설 연휴 동안 이 임시선별검사소에는 하루 평균 3천여 명의 인원이 검사를 받으러 방문했습니다. 현장 의료진들은 설 연휴도 잊은 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갑갑한 방호복을 입고 벗기를 반복하고 제대로 밥 먹는 것조차 열악한 여건이지만 묵묵히 맡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 방문은 꿈도 못 꾸지만 사명감 하나로 버팁니다. 그 추석 때도 못 갔었거든요. 좀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이 일이 또 우선이니까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죠. 욕을 하시고 가신 분도 많지만 또 대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추우신데 고생하신다고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저희는 거기에서 많은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일선 현장은 물론 방역당국도 연휴를 반납하긴 마찬가지.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울산에서 연일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동과 접촉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께서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좀 더 잘해주시고. 긴 연휴 끝 찾아올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오늘도 방역 대응 인력들은 방역 최전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